영인입니다. 2017년 10월 16일 월요일 현재 시간 공부시 23분입니다. 자, 오늘은 그 생선 손질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자, 일단 여기 있는 고기는 줄삼치고요. 예. 길이는 50이에요. 50. 50cm짜리 줄삼치예요. 줄삼치고 아, 이 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다이소 칼이에요. 자, 제가 5년째 쓰고 있는 다이소 칼인데 자, 구이용 등따기. 등따기 할 거예요. 등따기. 자, 등따기를 할 건데 잘 보이나? 자, 등에서부터 칼집을 넣을 거예요. 등에서 칼집을 넣어가지고 고기를 절반을 자를 거예요. 이렇게 자르면 뱃살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꼬리 쪽에 일단 한번 긋습니다. 한번 긋고 자, 자르면 그 척추뼈가 걸립니다. 걸리면 여기서 그 등뼈를 따라서 쭉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머리는 톱질하듯이 이렇게 해서 머리를 잘라줍니다. 예. 그리고 이 위쪽 아까 칼집 넣은 데서 위쪽으로 척추뼈 위쪽으로 칼을 넣어가지고 안 들어가네. 자, 쭉 뿌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고기가 일단 반으로 펴집니다. 쫙 펴집죠? 그리고 아가미를 제거를 하는데 아가미 제거하고 일단 아가미 제거할게요. 이 줄섬치가 일발이 날카롭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아가미를 뜯어냅니다. 아가미를 뜯어내고 아가미부터 먼저 뜯고 나면 내장은 그냥 떨어져요. 아, 이빨 이빨 이빨이 상당히 날카롭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자, 내장 제거가 끝났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고기 손질이 끝난 거예요. 자, 근데 이 핏물은 씻어내면 되는 거고 이 보면 척추뼈에 보면 척추뼈에 그 피가 고여 있어요. 그래서 척추뼈 사이로 칼집을 한번 넣어서 피를 완전 제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생선 손질이 끝난 거예요. 구이용 등따기. 자, 뱃살이 그대로 살아있죠? 한번 씻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고기를 씻었어요. 자, 깨끗하죠? 깨끗하고 뱃살이 살아있어요. 이렇게 구이용 등따기를 하는 이유는 뱃살이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구워도 잘 부서지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가까이 잡아가지고 자, 보세요. 자, 고기를 등쪽을 등이 고기 등이
자신을 보게 만들어 놓고 이쪽으로 돌려 놓고 자 칼집을 한번 넣습니다. 꼬리 쪽에 90도로 칼집을 한번 넣어요. 등뼈가 걸리면 거기서 그 척추뼈가 걸리면 이렇게 쭉 등을 따라서 한번 쫙 그려요. 한 번만 그리고 머리는 톱질 하듯이 자릅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서 칼을 넣어서 쭉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번 칼집 내고요. 등뼈 따서 한 번만 그립니다. 반만 그리고 칼을 넣어서 끝까지 다 그리는 거예요. 쭉 등뼈를 따라서 쭉 그리면 쫙 나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따주고 아가미랑 내장 제거하고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거 척추뼈 사이에 핏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칼집을 한번 넣어주는 거. 일단 뭐 고기 잡으셔가지고 많이 연습하시면 금방 따라갈 겁니다. 예. 아, 고기 잡으셔서 손질하시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명인TV의 명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